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권일수님. 아유, 별일 예, 없으세요? 아이고, 바쁘시죠, 여름이라. 안 바빠요. 아, 아유, 예. 오늘 일요일이네. 예, 저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예. 저 뭐야, 위니아 벽걸이 11평짜리 예전에 설치한 건데, 12평? 12평짜리 거예요, 아마. 근데, 예. 알투튜브인데, 저희 집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갑자기, 아들내미가 실내기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성에가 꼈어. 그 냉매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냉매를 넣었어요. 예. 40파운드밖에 안 되더라고. 40 사이 정도? 네, 40사이에요. 40사이. 그래가지고 한60사이 정도 채웠거든요. 그 정도 넣으면. 근데 예전 같이 시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실내기 온도를 찍어보니까 10도밖에 안 나오네. 10도? 예, 예전에는 한 엄청 잘 나오는 건데, 그래요? 10도면? 실내기에서 온도를 찍으면 잘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 4도, 5도 나왔었는데? 아, 저걸로 찍으셨구나. 그냥 열화상 카메라로. 그래서 예전 같이 시원하진 않은데, 그래서 냉매를 더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냉매는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른데, 네. 어이, 냉매가 설치된 지 얼마나 되셨는데, 됐어요? 아유, 잘 쓰고 있다가 지금 설치한 지한 5년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는 데가 생긴 거라고 예, 봐야 그러니까 되니까. 센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가를 때 돼가지고 오래만 버티자 해가지고, 예, 원래 냉면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빠질 일이 없, 5년이면은 예. 거의 기계 쪽에서 새는 걸 그쵸. 거예요. 제가 보는 실외기 어디, 그, 에바에서 새는가? 아무튼, 에바는 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그래서 뭐, 일단 채워놓고 쓰고는 있어요. 올 여름은 날려고. 아, 그래서 혹시 그 보충을 냉매량, 하면 냉매량만 보는 게 아니라 토출 온도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역시 뭐, 무조건 압력을 맞춘다고 다잘 나오는 건 아니고, 60에서 요즘 날씨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도 정상일 수 있어요, 낮에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많이 빠진 거잖아요. 딱 처음에 딱 걸으니까 40 나오더라고. 아주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니고, 그 정도면 완전히 조금 꽝꽝 좀 얼었어. 저기 없는 배관도 정도고, 울고. 그 배관 어디가 얼었어요? 고압 배관? 좋아, 얇은 거? 좋아. 아니, 좋아. 저압이 얼었어요? 네. 예, 그러면 세척하세요. 그거는 네. 지금 가스가 모자란 게 아니고, 네. 그동안 에어컨을 하도 세척을 안 하고, 그래서 실내기 쪽에 지금 안에 뭐 곰팡이나 먼지 같은 걸로 해서 많이 막혔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저 그리고, 필터는 청소를 하긴 했는데. 예, 또한 가지. 그 실내에서 돌아가는 팬이 약해졌을 수 있어요. 아, 돌아간 속도가? 팬이 약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따뜻한 실내 공기를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니까 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저 세척하시는 분을 불러보시고, 세척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지금 냉기가 오히려 안 시원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물이 떨어졌을 때도 온도를 한번 재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물이 떨어졌을 때 온도가 제대로 나왔으면 그거는 세척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괜히 또 지금 가충전한 건 오히려 아닌가 싶네. 과충전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세척하시는 분 불러서 세척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럴까요? 예. 그 만약에 가충전이면 좀 빼야 되나요? 그쵸. 그거 이제 뭐좀 빼야죠. 한참 넣으셨어요? 아니, 40에는 60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좀 일단은 좀 빼면서 온도를 한번 재보시고, 그럴 그리고 수도 열화상 있겠군. 카메라 같은 거는 바람을 맞으면 온도가 더 낮게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봐, 아니 보통, 왜냐 피부로 닿는 온도랑 예, 딱 그럼요. 찍어본 온도가 틀려. 아니 왜냐면 예전에 적외선 온도계 있었는데 고장나가지고. 적외선 말고 그냥 일반 뭐 체온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바람 나오는 입구에 대는 게더 정확하고, 그래요? 그걸로 실내 온도를 쟀을 때 실내 온도보다 한 10에서 15도 정도 낮은 온도가 나오면 완전 정상이에요. 그래봐야겠네요. 그럼 청소를 해봐야겠네. 네, 그래도 세척을 뭐,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실내기 에바 쪽도 다 얼었었거든요. 혹시 집에서 삼겹살 꺼먹고 할 때도 에어컨 키고 하세요? 아니, 저희 집 안에서 삼겹살 안 꺼먹어요. 그러면은 뭐 크게 뭐 아니, 기름때가 엊그저께 한 꼈다거나 할것 같진 않은데. 3일 전부터 잘 시원하지 않는다고 아들내미가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물이 떨어진대요. 그랬더니, 왜 떨어지? 하고 딱 봤는데, 에바가 꽝꽝 오른 거야.
예,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증발 이제, 물량일 수도 있고, 예, 그 생각 못 했네. 팬 아. 자체는 잘 돌아요, 예, 일단 돈이 실내에서. 돌아요. 예, 돌아요. 그러면 뭐 우선은 예. 한번 세척 한번 해보고, 또 세척을 아. 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저희 집에 에어컨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에어컨 상태가 좀안 좋아서, 저번에 냉매 부족해서 냉매를 최근 했는데, 전반적인 문제가 세척을 해야 될것 같다고,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유튜버인, 에어컨 대신 굿뉴스님이, 에이씨,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안 해봤는데. 큰일 났네. 지금 보면 할줄 아니까. 분해는 조립이 역순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합니다. 혹시 몰라서. 왜 이렇게 떨어지냐?
현재 에어컨 청소를, 스팀 청소를 다 했습니다. 아, 다 하고, 원래는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커버만 제거를 하고, 안에 이제, 곰팡이, 그 다음에 먼지 뭐 해서 깨끗하게 다 스팀으로만, 온리 스팀으로만 다 청소를 하고, 냉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냉방이 잘 되고 있고, 확실히 청소하고 나니까 되게 시원하네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냉매를 좀 과충전한 것 같아서 냉매 조금 빼주고, 그러니까 지금, 퇴출온도 잘 나와서, 시원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교체를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에어컨 굿뉴스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청소 한번, 세척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세척하고 났더니, 정상적으로 작업도 잘 되네요. 예, 당분간 또 몇 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예.